관세음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발보리심 진언을 세 번 외우겠습니다.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예, 오늘은 수준을 높이는 경전 산책 시간입니다. 예, 앞으로 6월 1일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전에 먼저 세계 유명인들의 민주주의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잘 좀 들어보십시오. 진정한 민주주의는 비폭력에 의해서만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간디의 말입니다. 민주주의 하에서는 제일 약한 자도 제일 강한 자와 똑같은 기회를 획득한다. 예, 역시 간디의 말입니다. 공화 정치의 본질은 명령이 아니다. 그것은 동의이다. 스티븐슨 말입니다. 민주주의는 뗏목과 같아 쉽게 전복할 수 없다. 제이 쿠커의 말입니다. 민주주의에 두 가지 갈채를 보낸다. 하나는 다양성을 용인하기 때문이요. 또 하나는 비판을 허락하기 때문이다. E.M. 포스트의 말입니다. 민주주의는 무엇보다 우수한 통치 행태이다. 그것은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서 존경하는 데 기초하기 때문이다. 케네디 말입니다. 민주주의란 토의에 의한 통치를 의미한다. 시 애틀리의 말입니다. 다음은 불교 경전에서 보이는 민주주의 관련 법문입니다. 예, 이 부분은 더욱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초목이나 미물조차도 부처가 될 종자, 즉 불성을 지니고 있다. 열반경 말씀입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먼저 자신부터 단련하고 자애로운 마음을 길러서 그 마음을 가지고 국민을 대하며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서 마음속에 때를 벗겨내고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세속의 즐거움과 비견되는 바른 진리의 즐거움을 얻게 해야 한다. 화엄경 입법개품 말씀입니다. 죄를 다스림에 다섯 가지 원칙이 있으니 첫째, 실제에 의거하며 가상에 의거하지 아니한다. 둘째, 때를 맞추어 처신한다. 셋째, 동기에 의거하며 결과에 의거하지 아니한다. 넷째, 친절한 말을 한다. 다섯째, 성내는 마음을 버리고 자비심을 가진다. 소설경 말씀입니다. 네 가지 계급,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네 가지 계급으로 그 사람의 우월을 규정할 수 없다. 모두 다 똑같은 사람이다. 무릇 네 종족 가운데 어떤 사람이든지 비구가 되고 아라한이 되어 모든 번뇌가 없어진 사람을 가장 뛰어난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함경 말씀입니다. 법은 이 세상에서나 다른 세상에서나 가장 높은 것이니라. 정치 계급 즉 크샤트리아 중에서 가장 악업을 저지르는 이가 있다면 그는 목숨을 마친 뒤에 사막도 지옥 악이 축생에 나게 되리라. 아함경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다는 관습이 있지만 부처님은
남녀 간의 차별을 두지 않으며 다만 불성을 자각하는 것을 가장 존귀하게 여긴다. 소설경 말씀입니다. 국가 지도자는 마땅히 법을 따라 정사를 행하고 악한 일은 들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보시, 애어, 이행, 동사의 사서법으로 은혜를 베풀면 국가가 편안하고 흥할 것이다. 방등경 말씀입니다. 국가 지도자는 납세를 적게 하고 노역을 들어주며 관리를 등용하여 직책을 맡게 돼 분다하지 않도록 힘을 쓰고 악한 사람은 벌을 주어 내쫓으며 착한 사람은 상을 주고 예전 성인의 법을 순종하여 가혹한 형벌을 주거나 목숨을 없애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방등경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바른법, 정법을 습수하는 선남자, 선여인은 널리 중생을 위해 벗이 되고 대자대비로서 중생을 편안케 하며 세상에서 진리의 어머니 법모가 된다. 승망경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배규경의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잘 좀 들어보십시오. 옛날 어떤 사람이 친척과 두 아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남겼다. 내가 죽은 뒤에 너희 두 형제는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가지도록 해라. 두 아들은 앞이 캄캄해서나 의지해 오던 아버지가 남긴 유언에 따라 재산을 나누기로 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나눌 수 있을 것인가를 의논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똑같이 나눌 수가 없었다. 그래서 형이 먼저 아우에게 양보했다. 예, 똑같이 나누기가 못하구나. 아무래도 공평하게 나눌 수는 없겠어. 이 말을 들은 동생도 역시 형에게 말했다. 그렇군요, 형님. 그때 친척 중에 어리석은 노인이 두 형제가 재산의 공정 분배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지금 갖고 있는 물건을 모두 부수어 두 몫으로 나누는 글쎄, 예컨대 옷은 찢어 두 몫으로, 밥상도 반으로 쪼개어 두 몫으로, 돈도 찢어 두 몫으로 이렇게 나누는 글쎄, 두 형제는 노인의 말을 듣고는 고개를 슬레슬레 흔들었다.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 해도 그렇게 되면 그 물건들은 하나도 못 쓰게 되지 않겠어요 하고 반박했다. 노인은 위의를 갖추고 말했다. 그러면 아버지 유언을 어길 참이냐? 친척들과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두 형제가 노인의 말대로 물건 나누는 것을 보고 선웃음을 금치 못했다. 이 얘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민주주의라 해서 무조건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님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각자 한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이 민주주의에 대한 본문은 부처님 당시에 아, 이런 말씀도 하셨구나 하는 그런 느낌 정도만 받으셔도 큰 공부가 될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무일선은 큰법당 주불 관세음보살 점안식이 5월 29일 2시에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봉안 접수는 5월 26일까지입니다. 봉안 접수하시면 관세음보살 복장 속에 이름을 넣어드립니다. 예, 자매 채널 BOD 좀 많이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매일 아침 6시에 예, 생활법문 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생활법문을 좀 맞춰놓고 들어보시는 것도 수행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